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크랙이라는 곡인데요. 제 아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모르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1집은 영어 노래가 한 곡도 없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만 쓰다 죽기도 바쁘지 않나 싶어서 그냥 한개 국어라도 잘하자 하는 마인드로 정규 1집을 한글 가사들로만 발매를 했었는데, 2집은 사운드도 좀 바뀌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김에 영어로 가사도 써보자 하여서 이 크랙이라는 곡이 저한테 애착이 좀 깊어요. 노래가 의미하는 게, 나 이제 이곳을 박차고 새 코트를 걸치고 달려나갈 거야, 나를 옥죄는 것들에 벗어나 자유로워질 거야 하는 내용인데, 제 2 언어를 쓰는 그 감각이 실제로 저를 자유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부를 때는 그런 뭔가 자유로운 감각 언제나 느껴져요, 제 안에서. 여러분들도 비슷한 일들을 상상하며 들으시면 더욱 재밌을 것 같네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랙입니다.
되었습니다. 이 역시 부산에 내려왔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부산 공연을 전람회 그림이라는 카페에서 하게 됐어요. 아시나요? 부산대 앞에 있는 되게 널찍막한 카페거든요. 거기서 방금 들려드린 크랙이라는 곡을 불렀을 때 공연이 끝나고 어떤 관객분이 한 분이 찾아오셔서 그때는 이제 정규 2집이 발매가 안 됐을 때거든요. 정우님 락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 얘기를 어디서 몇 번 했었어요. 이 해프닝을 친구한테 락이 뭘까 물어봤어요. 부산 록 페스티벌이잖아요. 국제 심지어 인터내셔널. 그래서 락이 뭘까 이게 망신이 안 되려면은 락에 대해 좀 잘 알아야 될 텐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락이야. 그래서 아이고 사진 어디 보면 안 돼요. 제가 포켓한 거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길래 그게 락이야? 그러니까 맞대요. 근데 나는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살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타깝게도 그것 또한 락이야 라고 어쩔 수 없이 이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에 초청받는 것은 정해진 운명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단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10월 6일 날에 제가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합니다. 4차 라인업으로 그저께 공개가 되었고요. 어젠가 공개가 되었고요. 좋은 상을 날려드리기 위해 관객분들께 열심히 매진하고 있어요. 욕으로 빗대서 그런가 마음이 좀 안 좋네요. 험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고 아주 험한 구석이 있긴 해서 좀 거짓말하는 건데 뭐 하여간 공연 날까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양이라는 곡입니다. 아세요? 노래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사랑을 하다 보니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양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보면서 아 제가 내려오는 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를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 너무 또 남들이 좀 쉽게 알 법한? 쉽게 따라 부를 노래만 준비해 오자니 뭔가 락 페스티벌에 내가 어울리는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나? 약간 고민도 되고 그리고 또 샌리스트의 흐름이란 것도 있고 아 이것도 같이 좀 아, 그래도 내 곡 중에 유명한 걸 해야 되나? 아, 미발매곡이 너무 많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공평하게 모두가 너무 모르는 노래를 부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9곡 중에 4곡이 미발매곡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 이 노래 좋았는데 집에 가서 들어봐야지 하고 가면은 50%의 확률로 음원 사이트에 제공되지 않는 곡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정함, 공평함을 위해 어떤 희생이 있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다음 들려드릴 곡도 미발매곡이에요. 이 노래는 3월 무제라는 아직 제목이 붙지 않은 3월에 만든 곡입니다. 저희 나라가 또 그리스 로마 신화 강국 아니겠습니까? 파리스의 황금 사과라는 이야기를 아시는 분? 아, 역시 강국입니다. 이 올림픽 종목 안 만들어지나 몰라요. 그 파리스의 황금 사과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상상하고 곱씹다가 만들게 된 곡이에요. 사과를 명예 그리고 지식, 아름다움, 셋 중 하나에 나의 선택을 바친다, 사과를 바친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것으로부터 외면받기 가장 두려울 때 그것을 선택하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나의 선택은 사실 되게 자수적이고 자발적인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나의 공포로부터 비롯된 무언가일 수 있겠다. 뭐 그런 상상을 하며 만들었던 곡이고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3월 무제입니다. 이른 너를
한국에 없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네요. 두 곡이 남았는데 시간이 없어요. 한 곡만 부를 건데 어떻게 좋으세요? 1번, 2번? 죄송해요. 너무 신경을 안 썼나요, 제가? 아, 이럴 때 또 저의 박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1번, 2번 중에 3번? 3번? 네? 2번. 2번. 아, 좋아요. 아, 그렇다면 이발매 곡은 다음 기회에 부르기로 하고 철의 삶은 다음 기회에 부르는 거죠. 빨리 합시다. 이런 시간에 다 둘 다 들려드릴게요.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철의 삶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제가 어떤 마음의 고비를 딱 넘기고 나는 나와 나 자신과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앞으로 그런 고민을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았을 때 이 말이면 충분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래로 만들게 된 곡이에요. 인생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어려워도 재미없다. 쉬워. 너무 쉬워도 재미없다. 어려우면 재미없지. 그래. 정정할게. 인생 쉽지 않다. 어려워서 재미없다. 하지만 그럼 어쩌겠어. 살아야지. 겸 태어났는데 좋은 것들을 잘 보고 잘 들으며 살아가야죠. 이런 설교 같은 소리 그만하고 절에 잘 들려드리고 물러나도록 할게요.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절에 상처를 여인 뜨겁게 위한 말과 멈춘 바람에 생을 받고
지겨운데도